자, 지연이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그래서 Let's의 뜻은 뭐고? 다 같이 뭐뭐하자, 함께 뭐뭐하자라는 뜻이고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fun의 뜻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 Have의 뜻은 그러면 무슨 시예요? Let's 뒤에 하다 시가 와야지 다 같이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제안하는 표현할 때 제안하는 표현할 때 Let's 뒤에 하다 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ave라는 하다 시를 집어넣었으니까 다 같이 Have 하자. 그래서 다 같이 가자가 뭐였어?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먹자.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다. 자, 계속해서 다음.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그럼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세요. 이건 나가지 말란 표현이고 반대로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내가 뭐네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는 거야. 이거 어차피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했던 거.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뭐라고 이미 가르쳐 줬습니까? 명령문. 명령문은 시작하는 제일 앞부분에 어떤 의미가 와야 된다?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를 쓰거나 또는 하다시가 아니라면 하다시 만들어서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세요 하고 싶으면 go outside 하면 되는데 go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 맞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거나 부탁, 명령문은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문장이다. 특징은 하다라는 의미로 시작한다. 근데 뭐뭐 하지 말라고 하면 고의 뜻이 가다니까 무슨 시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거 묻고 있죠, 지금. 두의 뜻이 뭐고? 하다라 뜻이고,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고, 모든 하다시는 두로부터 나왔다. 그의 뜻이 뭐니까? 니까, 무슨 시고?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다가, 이와 같이 뭐뭐 not을 사용하고 싶어서 가라고 하고 싶으면 go 하면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go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not이 그냥 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던 do와 합쳐져서 don't를 만들게 되고 don't go 하면 가지 말라라는 표현이고 그냥 go를 하면 가라는 표현이 된다. 이거 뭐 명령문 처음 선생님이 지연이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근데 가지 말라는 표현은 할수 있는데 가라고 하는 표현은 할수 없는 겁니까? 응? 이 친구야? 계속해서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오케이. 그래서 pleas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이고 어떨 때 쓴다. 제발 부디란 뜻이고 부탁할 때는 명령문을 쓴다고 얘기했고요. 그 명령문에 please를 집어넣으면 공손한 부탁이 되고 please의 위치는 이렇게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Sit down, please. 이렇게 해도 되고, sit의 뜻은 뭐고? 뭐라고요? 공부한 거 맞아요? 응? 뭐, 앉으니야, 앉으는 앉다지. 무슨 시예요? 어? 이거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앉는입니까? 이게 앉는이면은 얘를 어떤 이게 만약에 앉는이란 뜻을 갖고 있으면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일 거고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B가 있습니까 어디? 어? B가 왜 필요 없을까요? 비가 왜 필요 없어요? 시세 뜻이 그러면 가다가 뭐 가다라는 표현은 비 곱니까? 밖으로 나가세요라는 표현 아까 했는데요. 밖으로 나가세요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었죠? Go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는? outside. 그래 다시 묻겠습니다. 시세 뜻이 뭡니까? 그럼 무슨 시예요? 만약에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지 않고 좀 무섭게 얘기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이 표현을 하면 됩니까? 그냥 sit dow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앉아 이 뜻이겠죠. 근데 please를 넣어서 앉으십시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으니까 앉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앉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Please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를 넣어서 이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어떤 명령문을 만들고 있다? 공손한 명령문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얘가 있네.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그건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이 될수 있다? 라는 하다라는 의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그래서 be careful의 뜻은? 조심스러우니 조심하다. 어떠니 어떻다 됐겠죠? 그러니까 명령문으로서 조심하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조심해! 이런 느낌이면 조심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면 또는 be careful plea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면 조심하지 마세요 하고 싶 뭐라고요? Don't be careful 하면 되겠죠. 그런 부탁은 잘안 하겠지만 어쨌든 Let's play cards. Let's play cards. 오케이. 그래서 let's를 사용했으니까 또뭐 하는 표현이 됐다? 제안하는 표현이 됐고 그렇다면 제안할 때는 let's 뒤에 무슨 시를 꼭 써야 된다 했어요. 그럼 play의 뜻이 뭐길래? 오케이. play cards의 뜻은 카드놀이를 하다 하니까 play의 뜻이 놀다니까 무슨 시 맞다 아니다. 그래서 let's 뒤에 올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러면 다 같이 카드 게임을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명령문 다시 한번더 해봤고, 제안하는 표현이라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